이야, 이곳이 파타야구만. 힐튼 호텔? 이런 데서 한번 묵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캔디즈입니다. 오늘은 파타야라는 동네에 왔고요. 파타야를 왜 왔냐면 제가 예전부터 태국에 오면 너무 가보고 싶었던 쇼가 있어요. 태국을 지금 10번 이상 와봤는데 이 쇼를 너무 보고 싶은데 솔직히 파타야 올 명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던 쇼였는데 이번에 한번 보려고 하루 일정으로 파타야로 넘어왔습니다. 쇼는 뭐냐면 아주 말하기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데 유쿨쇼라는 쇼가 있고 빅 아이즈 쇼라는 쇼가 있어요. 트랜스젠더들이 뭔가를 하는 쇼인데 예전부터 이 쇼가 너무 궁금한데 주변에서 많이 다들 보고 와요. 제 지인들 중에도 여자인 지인들, 남자인 지인들 파타야 가면 다 보고 오는데 얘기로만 들었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쇼를 보러 파타야에 왔고 이 쇼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패키지처럼 해갖고 사람들이랑 모여서 같이 가야 된대요. 그렇게 안 하면 금액이 엄청 비싸갖고 제가 한 600바트 정도에 예약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1300에서 1500바트? 뭐 그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쉬다가 쇼를 보러 갈 건데 이 쇼 같은 경우는 카메라나 이런 게 절대 반입이 금지고 두 개의 쇼를 다 보고 후기를 남겨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쿠쇼 같은 경우는 규모는 되게 작고 수위는 엄청 세고 하지만 그냥 쇼다 라고 했고 빅 아이즈 쇼 같은 경우는 규모도 엄청 커서 좌석 자체가 막 VIP 좌석도 있고 일반 좌석도 있고 이래요. 저기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소통의 느낌에 가까운 쇼라고 해요. 제 지인들은 빅 아이 쇼를 추천했고 인터넷에서는 유쿠 쇼를 추천하길래 둘 다 가보고 제 취향 저는 어떤 게 더 재밌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금액은 2만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원래 너무 몸이 지쳐서 숙소에서 쉬고 싶은데 파타야도 처음 왔으니까 입수빵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입수빵하러. 와,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물살이 엄청 센데? 애초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데요? 나는 푸켓보단 파타야가 더 좋다. 진짜 저 수영을 너무 못하거든요. 죽기 전에 수영 연습 좀 해야겠다. 이런 데서는 물에 빠지면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오, 물에서 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이라서 그런지 아주 미쳤는데 색감이 아주 너무 이쁩니다. 한번 가볼까요? 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어, 너무 미지근해. 와, 물 개더러워. 휴양지라서 그런지 이쪽에 막 제트스키부터 패러세일링까지 이것저것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쓱쓱쓱 들어가는데 에어컨이 빡 16도로 틀어놓기 때문에 개추울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여행이거든. 개추운 여행. 이런 더운 나라에서 개추운 여행. 아, 이 쓰레기 떠다니는 거 봐. 네, 여러분 이제 밤이 돼서 다시 나왔고요. 그 업체에서 8시 15분까지 이제 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거기는 영상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끝나고는 후기로 남겨드려야 되는데 일단 가서 태국의 미용의 끝을 한번. 빅 아이즈 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육구 쇼랑 같은 시간에 갔고 두 개를 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교 영상을 찍을 수가 없고 하나만 가보고 그 후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린다. 이야, 혼자 보러 가려니까 진짜 엄청 떨리고 걱정되고 긴장되고. 아, 미치겠네. 이거 가는 게 맞는 건가? 지금 이제 직원분 따라서 가고 있는데 한국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거는 편견 없이 즐기는 쇼기 때문에
너무 부담 안 갖고 다녀오겠습니다. 육구쇼 간판이 크게 육구쇼라고 적혀있네요. 상당히 민망한 간판이구만. 우와, 육구쇼 지린다. 일단 여기 오려면은 여권이 필요해서 여권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음료수라도 사야 되나? 이야, 야, 이쁜데 형들이? 야. 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일단 카메라 반납하고 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멋진 누나들. 렛츠고. 카메라 반납하고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 와, 추운데? 추운데요 심하진 않았거든요. 막 관객과 함께하는 것도 있어서 막 오히려 남자들이 많이 볼 줄 알았는데 여자들이 더 많이 보고 있고 할머니분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재밌네요. 중간중간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들도 있고 갑자기 너무 이쁜 누나가 있다가 불이 껐다 켜졌는데 너무 이쁜 누나가 형이 되는 장면 뭐 이런 게 좀 많아서 좀 재밌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형들도 상당히 그 무게감이 있는 몸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들. 일단 이 쇼가 1시간 정도 하는데 1시간 동안 로테이션이에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첫 쇼가 너무 셌어요. 그래서 나머지 쇼들이 세긴 해도 너무 센 걸 보고 나니까 아쉽긴 하더라고요. 남녀가 이러쿵저러쿵 하고 남자끼리 이러쿵저러쿵 하고 충격적인 장면을 바로 봐버려갖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시민들이랑도 그러니까 여기 관중들이랑도 관중들 막 무대 위에 올라와서 같이 뭔가를 하게 하고 만져보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이랑 할머니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막 싫다고 거부하고 여자분들이 신나서 막 가서 만져보고 하더라고요. 무대는 되게 조그맣고 멀리서도 모두가 다 진짜 잘 보일 정도로 무대는 작아요. 저는 일단 맨 앞에서 봤고 그러니까 모든 장면이 다 너무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좀 재미도 있고 오히려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좀 사우나 온 느낌도 있었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이즈에 그 뭐라 해야 되지? 현실감이 없다 해야 되나? 사이즈가 너무 말도 안 되는 크기여서. 네, 아무튼 육구쇼를 한번 체험해봤고요. 사실은 말하자면 엄청 길고 많은데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파타야 오시면 한 번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빅 아이쇼를 못 보고 가는 건 좀 아쉽지만 이 육구쇼 하나만 봐도 약간 도파민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쁘잖아 형들은 일단 포즈를 취하고 열심히 파이팅하고 계십니다. 파타야 육구쇼에서 부끄럽지만 재밌는 경험했고 이렇게 이만 영상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 아 이거 뭐야? 여기 입술 자국 있어 여기.